박수민 씨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젠큐 2편입니다. 네네. 저희가 젠큐 1편을 하고 좀 시간이 좀 흘렀어요. 네네. 그래서 젠큐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1부와 2부가 이제 복색이 다른 거를 보시고 저희 시간 차이가 좀 있나 보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시연을 찍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젠큐가 저기 그 런처에서 그 OS 버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지금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 OS, macOS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젠큐가 확실하게 구동이 되는 그 버전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지금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야지, 이게 구매하신 다음에 뭔가 약간 그 오류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게 그 제조사 측의 이 얘기에 따르면은 업데이트,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OS 버전에 상관을 구애받지 않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조금씩 안정화가 좀 갖춰질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셔야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1차 때 일부를 찍어 놓고 나서, 아, 그날 보니까 이제 이 런처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오느라 저희가 한 턴을 촬영을 밀어서 네. 오늘 옷이 다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젠큐 2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젠큐 네. 2부는 젠큐 때와 똑같이 스테이 노래 네. 바로 일단 비트 한번 찍어 볼까요? 네, 해 볼게요. 이게 빠르죠. 165. 네. 잘 쳐? 잘 쳐. 훌륭해. 감사합니다. 김유총한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베이스부터 치실 건가요? 네. 네. 베이스 가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지난번이랑은 이제 좀 저기 뭐야 반으로 줄여갖고 어차피 반복이니까 네. 요만큼만 받도록 할게요. 자리라라. 네. 마지막 이상한 거 쳤어요. 마지막 코드 수정할게요. 네. 이거죠? 네. 아 이거 제가 내리면 되죠. 이상하게 쳤는데 아예. 응. 냅두고. 아니야, 그거 그냥 냅두고. 응. 네. 네. 좋아요. 됐잖아.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잘 수정해 주네요. 응. 고마워요. 네. 응? 그렇죠? 네. 그래도 하나 양심적으로 더 받아야 될까요? 네. 양심적으로 네. 우리 장장장장 두 트랙 받죠? 네. 너무 안 치고 지난 시간이랑 똑같이는 해야지. 네. 그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나 did the same. 이거 어디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해보세요. 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잘했어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다행히. 네. 자, 이렇게 또 네. 아주 단시간 내에 또 젠고에 이어서 젠큐 또 만져봤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편집 좀 해주시죠. 네, 정말 간단한.
네, 모니터 해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마이크 소스만 네. 이번엔 드라이. 그렇죠. 좋은 소리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되게 이 안탈로프 특징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좀 화사함은 가지고 있고 공간감 좋고 근데 저희가 리뷰를 할 때 되게 간단한 녹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저희가 뭐 대단하게 많이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저희도 감당할 수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소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비교할 수 있는 뭐 그렇죠. 이런 리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늘 같은 포맷에서 녹음을 했을 때 그 결과들을 저희가 좀 빨리빨리 느낄 수 있는 게 214라는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젠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다른 거 리뷰에서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안탈로프 제품들에 비해서는 하이가 엄청 열려 있다기보다는 조금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네네네. 젠고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체급이 높다라는 느낌은 들고요. 젠고랑 젠큐랑 사실 거의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세부 스펙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가격대가 딱 젠고는 어떤 느낌인가면은 이제 그 엔트리급을 넘어간 이제 여기서부터 좀 괜찮은 프로페셔널 그죠? 오디오야라고 시작하는 딱 그 시점이고요. 그리고 젠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온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체감상은 애초에 인터페이스를 막 20만 원짜리 쓰다가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들어보면 둘 다 좋게 느껴질 수 있으나 원래 좀 더 하이엔드를 쓰시던 분들이 들었을 때는 그죠. 약간 젠고보다는 젠큐 쪽이 조금 더 그 이렇게 사운드 자체가 조금 더 안정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 젠고의 약간 가볍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젠큐에서 좀 차오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이엔드로 가게 되면은 그 뭔가 약간 비어있는 그 사운드 디테일들과 EQ 대역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플랫하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젠고와 젠큐에서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사운드 모니터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쓰시고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엔트리급이 아닌 이상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바뀌어도 음질이 굉장히 바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하셨을 때 바뀌는 걸 보시고 내가 모니터 스피커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이 정도도 내가 그 전에 못 듣고 있었구나. 지금 정도도 쓸 수 있겠다라는 기준점도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좀 생각을 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프로모션 또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프로모션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네. 잘 고민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은총 씨가 방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ADC, DAC 이런 컨버터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건데 아날로그 투 디지털 ADC에서 이제 그 컨버터가 좋아졌을 때 효과는 우리가 실제로 수음력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에 있는 디지털 소스 자체가 되게 사운드의 퀄리티가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DAC가 좋아진다는 건 디지털 투 아날로그가 되면서 실제로 출력하는 그 포텐 자체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저도 은총 씨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스피커를 교체한 것 같은 맞아요. 감성을 하는데 야, 이 영역이 원래 들렸었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피커가 남아있는 포텐이 좀 있는 상태에서 그 포텐을 다 끄집어내줄 수 있는 체급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딱 장착이 되니까 스피커가 업그레이드된 효과. 맞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효과인데 우리는 체감상 스피커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맞습니다. 거잖아. 나오는 게 여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젠큐를 정도로 이제 이번에 구매를 하시는데 스피커가 막 무슨 약간 PC 스피커 조금 좋은 버전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런 건 아니야. 이런 걸 쓰고 계셨다라는 분이면 스피커 업그레이드 효과는 아마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못 느끼실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젠큐에 맞추려면은 뭐 진짜 최소한 50만 원급 이상 그죠? 추천드리는 건 100만 원급 정도 맞아요. 해서 이렇게 맞췄을 때 가장 좋은 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젠고 젠큐 거의 비슷한 스펙이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유사하지만 그래도 그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욕심을 낼 만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잘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갖고 최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젠고젠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냥 최근에 엔지니어 분들과 했던 대화를 마무리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여러분 장비는 돈 쓴 만큼 좋아집니다. 박구선 미션의 감사합니다. 레코딩 아니 진리지. 그건 진리지.